마약 투약 혐의 수사로 최근 연예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에 대해 지금은 지상파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한 강제성 있는 규정은 없으며 지상파 자체 심의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